이번에 대결을 펼칠 두 사람 기대되네. 먼저 상대를 지목한 선공자 오유진. 아, 유진이 나오네. 가자. 아, 유진이다. 아, 나 이미 유명해서. 그렇죠. 엄청 컸다 유진이. 와, 오유진 친구가 나왔어요. 이번 거 세다. 저는 트롯 공부하면서 이분 영상 많이 봤어요. 오유진 양은 각종 트롯 경연 대회에서 우승이 익숙한 트롯계의 아이유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어머, 너무 예쁘게 생겼어. 예뻐졌어. 인형 같아. 아이돌이야, 아이돌. 아이돌 비주얼이야. 예뻐졌어. 바비 인형 같다. 예쁘다. 기대가 됩니다. K본부에서 동메달 따고 미스트롯 3까지 따라온 오유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유진이는 그냥 활동을 해도 되는데. 야. 오윤 양은 목표가 뭡니까? 미스트롯의 목표 성적? 궁금해. K본부에서 동메달 땄으니까 미스트롯 3에서는 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런 게 필요해. 그렇지. 어머, 얘 봐라, 어머. 잠깐 턱으로. 가자. 세다, 세. 긴장도 안 할 것 같아.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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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진 진 가자. 화이팅! 돌을 던지는가 누구야 누가 또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는가 무심코 당신은 던졌다지만 내 가슴은 멍이 들었네 당신은 내 인생의 무엇이길래 당신은 내 앞길의 무엇이길래 단 한 번 널 발매로 단 한 번 널 발매로 병들게 하나 누구야 소령 내 가슴을 울리는 사람 에이, 이게 트로트지 이게 트로트야 살랑살랑 누구야 누가 또 할 일 없이 돌을 던지는가 모르고 당신은 던졌다지만 내 가슴은 상처가 깊어 당신은 내 인생의 방관자면서 방관자면서 당신은 내 인생의 제3자면서 무심한 돌팔매로 무심한 돌팔매로 상처를 주나 누구야 소연의 끝없이 울리는 1라운드 5라트로 2라운드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까지 완벽했어. 이 친구가 진 아니야? 누군 진 나 확실하게 알겠다. 야. 누구야? 오유진이. 감사합니다. 예. 아, 여기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개운하다. 개운해. 자기 색깔이 확실하다, 목소리가. 안정적이다, 진짜. 1번 진출 어때요? 1번 진출. 아, 이래가고요.
당돌해, 당돌해. 아, 대단합니다. 어, 이번 뭐 미스트롯 시즌 3 강력한 우수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여유도 있으시고. 네, 장윤정 마스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애기티가 이제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였는데 노래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면 지금은 이제 그냥 프로 가수의 느낌이고. 맞아, 맞아. 와. 유진이의 장점은 본인이 장점을 알고 있다라는 게 장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자세를 했을 때 예뻐 보인다는 거, 내가 이런 표정을 지었을 때 좋아 보인다는 것을 본인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인 거거든요. 노래할 때도 눈을 2초에 한 번 깜빡거리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고양이처럼. 아, 그, 아, 그것도 준비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누구야 수령 내 가슴을 울리는 사람. 와, 어머나 어머나. 지금 이야기 들을 때도 깜빡 깜빡하면서 듣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네, 다 계획이 있는 거군요. 나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연예인 보는 것 같은 느낌. 네, 벌써 연예인. 와, 클래스가 달라. 와. 근데 진짜 완성형의 느낌이었어요. 완성형의. 예, 살랑살랑 움직이는 그 어떤 그 리듬감이나 그 몸짓도 굉장히 완성형에 가까웠고. 독보적이네 진짜.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블랙핑크의 지수 씨의 느낌이 나오는. 어, 그렇고요. 새롭게 블랙핑크가 떴다. 어, 이제 오유 진의 이 진이 아 다른 진일 수도 있겠다. 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네. 네. 저도 오유가 안 보이고 이 진의 에너지가 풍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마스터 분들의 기대도 크신 것 같습니다. 오유진 양은 후공자의 성적과 관계없이 오라트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대1 데스매치 다음 대결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라운드 난리 났어요. 야단 났습니다, 여러분. 야단 났어요. 이거 왜 그래? 왜 이렇게 한 거야? 미리 보는 결승이야. 나 이게 제일 기대되는 매치. 미쳤어. 네, 아주 쟁쟁한 분들의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어떻게? 먼저 상대를 지목한 선공자입니다. 지난 2라운드 진에 빛나는 트롯계의 블랙핑크 오유진 양입니다. 뜨거운 박수 맞이해주세요. 야, 오유진! 오유진이다, 진! 오마이갓! 오유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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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반응 엄청 좋다. 인기 진짜 많아. 그러니까. 와. 오유진 양은 아이돌급 막강 실력자로 2라운드 팀 미션에서 전체 1위 진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2라운드 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혜택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상대를 지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요. 와, 근데 이렇게 했다고? 와. 가장 먼저인데. 그래서 지목당한 후공자 오유진의 상대는 배아연 씨입니다. 아, 왜 그래? 진진. 아니, 왜 그래? 이제 드디어 진과 진. 아, 이건 진짜 빅매치다. 1라운드 진입니다. 국보급 목소리 꺾기 인간문화재 배아연 씨입니다. 어머, 웬일이야. 국보급 목소리 배아연 씨입니다. 후공자 배아연 씨는 트롯 교과서 같은 탄탄한 기교로 1라운드 진에 등극하는 괴력을 뽐냈습니다. 와. 1라운드 진 배아연, 2라운드 진 오유진이 맞붙게 됐습니다. 진과 진의 대결. 야야야, 세다 세다. 네, 한마디로 이제 왕좌의 게임이라고 그러죠. 대단한 빅매치. 아,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이게 진짜 데스매치네요. 정말 첫 목소리. 큰일 났다. 꺾기 인간 문화재. 정신 차리세요. 반납하자. 안 되는 거는 와. 이거 그냥 던질게요.
와, 세다. 미리 보는 결승전입니다, 와, 여러분. 지는 사람은 탈락합니다. 진과 진의 대결. 뿌이뿌이뿌이뿌이. 이번 라운드 정말 가장 잔인한 매칭이네요, 진짜. 와. 아, 저희가 둘이부터 동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공주 집안 싸움 같잖아요. 첫째 공주랑 막내 공주인데. 2라운드 진으로 뽑힌 우리 오유진 양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유진부터 시작합니다. 딱 한번 보세요. 서른 명을 쓱 보시고. 초라하지마. 아, 이쪽으로 아예 안 보르시는 분이 많으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라운드에 진을 먼저 잡고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고 싶어서요. 미쳤다, 미쳤어. 와, 대박이다, 쟤. 와, 대단하다, 쟤. 1라운드 진 배아연, 언니 너 나와. 배아연. 와, 너무 무섭다. 이야, 레전드다, 레전드. 왕관도 올라갔어. 우리 친구들이 보는 게 참 좋아요. 예. 진짜. 어린 친구들이. 언니인데 나를 뽑아? 평소 때는 원래 둘이 알고 지냈어요? 아니요, 그때 한 번 마주치고 네, 직접 이야기한 거는 네. 처음 오늘이 처음인데 너 나와 언니. 네,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대하연 언니 너 나와. 2라운드 진이기 때문에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진과 진 대결이니까 매 라운드마다 성장 한 게 보이는 오유진으로 보이고 싶어서 좀 새로운 장르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란이라는 노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지어준 밥이 먹고 싶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노래.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할머니랑 지냈던 이유가 볼 때부터 사실 엄마랑 아버지께서 이제 이혼을 하시고 이제 엄마가 또 일하시다 보니까 자주 못 보고 거의 할머니랑 있는 상태였는데 방송 활동하다 보면 제 또래 친구들은 다 이제 엄마랑 이제 가족분들이랑 같이 다니는데 저 혼자만 이제 할머니랑 같이 다니니까 왜 쟤는 부모님이랑 같이 안 다니지라는 소리도 조금은 들어봤었고 엄마는 일로 너무 항상 바빴으니까 애기 하이 뭐하고 있어? 나 연습하고 있었어 저녁은? 저녁? 마라탕 먹을 거임 마라탕 먹으러 나갈 거야 이제 내일 리허설 하니까 오늘 빌고자 엄마는 맨날 기도하지 레알? 엄마 자기 전에 맨날 네 영상 다 돌려보는데 아 그래? 아니 내가 연습 영상 찍어서 보내주잖아 보내준 그거를 듣고는 어땠어? 많이 늘었더라 연습 정말 많이 한 게 느껴졌고 어? 고생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치 또 마음이 진... 미안하고 막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들 마음이 많이 아팠지 엄마는 항상 너만 응원하고 너 믿으니까 알았어 제가 점점 커가면서 이제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가 해주시는 말이 저한테는 다 모란 가사들 같아서 엄마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모란 이것도 참 슬픈 노래인데 유진 씨한테 이런 노래를 처음 들어봐서 그러니까 어떻게 부를지 너무 궁금해 진과 진의 대결 걸 닮았구나 세상을 사는 모습도
내가 그랬었지 남 하는 것 다 해봐라 여자라 참지 마라 어떠한 순간에도 언제나 엄마는 너의 편이라고 엄마 성공자 오유진 양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백석으로 부탁드립니다. 1라운드 진과 2라운드 진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관심을 모았는데 너무 어렵다 이거는. 이거 어떻게 선택할 거야? 모르겠네. 아 쉽지 않다 쉽지 않아. 한 표라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다음 라운드 진출. 마음에 결정하시고 하트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어떻게? 참고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어떻게? 아니 둘 다 너무 잘했어. 네. 어떻게 이걸 뽑아? 자 카운트합니다. 5, 4,
3. 나 그냥 갈래. 2. 1.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아, 유진이가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까 궁금함도 있지만 네. 또래나 조금 선배들은 무서울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없으니까 아, 저 친구는 도대체 얼마나 성장을 하려고 저러지 하면서 두려움을 느낄 만한 맞아. 그런 가수인 것 같고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다 잘하지 끼면 그런 끼. 가수인 것 같고 얼굴도 이제 예쁘고 노래가 뭐 맨 엔딩에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게 몇십 년 노래한 가수들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순간만큼은 내 혼자 다 해내야 되는 엔딩이거든요. 근데 그걸 해내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나의 아연 씨는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새로운 모습을 오늘 보여준 것 같고 기교가 너무 완벽하고 짙은 보컬들은 기교가 빠진 노래를 못할 거라고 보통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예. 오늘은 아연 씨의 굉장히 확장된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뭐라는 털썩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면 상냥한 얼굴 노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아, 이찬원 마스터가 끝까지 고민했는데요. 네. 예, 제가 막 카운트를 할 때까지도 못 누르고 계셨는데.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사실 이번 라운드 참 여러 무대를 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결정이 아니었나 싶었고요. 맞아요. 맞아. 배현 씨는 오늘 평소에 이렇게 아주 그 현란한 기교를 쓰는 거에 비하면 오히려 오늘 굉장히 좀 담백하게 노래를 이끌고 가셨던 게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울렸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유진 양은 사실 이 노래가 음폭이 고저가 굉장히 큰 노래여서 쉽지 않은 노래인데 네네. 굉장히 매력적인 음색으로 이 노래를 잘 이끌어 가줬고 아. 아마 우리 오유진 양이 또 엄마와 할머니, 외할머니를 또 생각하는 그 애틋함이 누구보다도 남다르다 보니까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아주 잘 이끌어 가면서 성인 가수 못지않은 만큼의 실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 부를수록 먹먹한 그 이름 엄마. 나 엄마 엄마 할 때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 맞아. 잘 이끌어가면서 성인가수 장민호 마스터 유진장부터 말씀을 하자면 그 본인의 이야기인 거죠. 이 모란이라는 노래는요 가사를 알고 불러야 그 감동이 배가 되는 노래인데요. 예. 너무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란이라는 가사가 어떤 노래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집중하면서 노래를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제발 아프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처럼 점점 작아지는 우리 그리고 뭐 아연 양은 제가 그 예선에서 쭉 느꼈던 거지만 네. 이 목소리 톤 하나는 정말 타고나신 분 같아요. 그리고 그 그렇지. 맞아, 그렇지. 맞아. 그리고 뒤에 LED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 진짜 가을 음악회 하는 어떤 그런 듯한 느낌으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불러 주셨습니다.
역시 진 대 진의 대결이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스트로 시즌 3 4라운드 팀 메들리 미션 2차 여왕전. 가장 먼저 여왕전의 첫 포문을 열어줄 주인공. 이게 사실상 가장 잔인한 라운드야. 아, 맞지. 그죠. 트라우마, 트라우마. 유진스 팀의 여왕입니다. 오, 유진 양 나와 주십시오. 유진스. 와, 진짜 당찬이 15번. 유진스 팀의 여왕 오유진 양은 노래, 춤, 리더십 등 모든 걸 갖추며 2라운드 친 3라운드 미에 오른 무결점 프로 챔피언입니다. 특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으로 팀전에서 더욱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요. 1차 팀 메들리전 경연 결과는 유진스가 현재 2위입니다. 어우, 어떡해. 더 떨려. 긴장했어, 긴장했어. 맞네. 이 대장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오유진 양이 준비한 무대는 박진석의 천년을 빌려준다면입니다. 어우, 성곡 세다. 진한 정통 트로트를 이제 승부를 보는. 만약에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천년을 빌려준다면이라는 곡은 가사 속에 천년을 당신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라는 가사가 있는데, 천년만큼 값진 여왕전이라는 무대를 두고 우리 사랑하는 유진스 언니들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싶어서 이 노래를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유진. 생일 축하합니다. 온다. 일부러 못되게 했다, 야. 진짜 재미 하나도 없다, 야. 부원이도 자주 못 만나고 조금 소홀했던 생일이었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이번 여왕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유진스 언니들과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순위를 제대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
당신을 위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어. 어느 날 하늘이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여왕 오유진 양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점수 주시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노래다. 이 노래가 이 원래 완봉이 어려운 거야. 오유진 양의 무대에서 주시고요. 나는 이 마음이야. 자 마스터분들은 100점 만점으로 점수 주시면 되고요. 관객평가단 여러분들도 무대가 마음에 들었다면 숫자 1번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5, 4, 3, 2, 1 투표를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마스터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유진 양이 보면은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 누구죠? 김연아 선수. 아, 아유 네 맞죠. 아까 말했잖아. 형도 말했잖아. 유진 씨가 딱 쓰면 아 저 작은 몸으로 어떻게 해내지? 이러는데 막상 무대가 시작되면 무대 위에서 트리플 악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멋지게 연기 다 하고 딱 끝내고 나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착하게 딱 인사하는 모습이 김연아 선수가 큰 무대를 끝내고 메달을 탔을 때 그 담대함처럼 그런 큰 모습이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알고 보니 온 상태. 유진 씨 하면은 정말 되게 선명하고 또렷한 음색이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무대에서 정말 그걸 다 보여주셨고요. 맞아. 굉장히 이제 구슬픈 노래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절제되면서도 또 표현할 때는 확실히 해주고 또 이런 포인트를 잘 살려준 것 같고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정말 사랑하고 만약에 하늘이 저희한테 트로트 지망생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통 트로트를 배울 수 있냐 하면 이 영상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소리를 냈다 숨겼다 어디서 꺾고 이 친구 영상을 보면 공부가 되겠다 그 정도 싶을 정도로 굉장히 교과서적인 좋았던 무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장윤정 마스터 의견 들어볼까요? 네, 유진이는 웬만한 어른들보다 더 집중력도 있고 네, 자신감도 있고 무대를 책임지는 책임감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지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너무 유진 양만의 색깔로 잘 불러줬고 2절에 갔는데 리듬이 다 빠지고 혼자 부르길래 이거는 어디 기댈 데가 없이 혼자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더 음이탄이 나기가 쉽고 더 부담이 큰데 그 부분에 가서 매끈하게 해내는 걸 보고 이야 정말 강단 있는 친구구나. 어느 날 하늘이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역시 또 해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팀 메들리 미션 2차 여왕전 1등을 해야만 전원이 다 올라갑니다. 2등부터 5등까지는 탈락 후보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부담. 유진스 팀의 여왕 오유진 양의 어깨가 그래서 더 무겁지 않나 싶습니다. 무조건 넘버원. 결과를 확인합니다. 오유진 양의 2차전 마스터 점수입니다. 자, 2차전 마스터 점수 오유진 양 뽕커벨이 현재까지 1위입니다. 1차전 전체 2위 유진스 몇 점이나 나왔을까요? 1차전보다 많이 나왔을까요?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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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올라오라. 2차전 마스터 점수 몇 점이나 나왔을까요? 결과는 13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아, 1248입니다. 1248.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객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내가 볼 땐 다 비슷할 것 같아. 오, 유진 양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대1 라이벌 매치 다음 대결을 펼칠 두 사람 소개해드립니다. 그들이 나온다. 미리 보는 결승전. 재밌겠다. 선공자 첫눈 보이스 정서주 유결점 트롯 챔피언 오유진. 큰일 나버렸네. 진 후보잖아 두 번. 아이고 난리 났습니다. 한 번도 화제의 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두 사람 기대가 되는 빅매치입니다. 아 귀엽다. 아이고야 요정들 예뻐. 너무 기대된다. 정서주 양은 3-4라운드 진을 차지한 진정한 상위 포식자고요. 귀엽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그리고 2라운드 진 무결점 트롯 챔피언 오유진. 유진이 표정과 너무 귀여워. 어머머머. 이건 누가 이겨도 할 말이 없어. 진짜 치열하겠는데? 기대돼. 자, 1차전 성적은 정서주 3위, 오유진 5위입니다. 두 사람의 점 차이는 단 5점 차. 네. 와우. 방심하면 안 돼요. 정서주 양의 5라운드 목표는 무엇인지? 네, 제 목표는 3연승 진입니다. 야, 네. 야, 기세 좋다. 네. 좋다, 좋아. 기세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당당히 밝힙니다. 세 번의 라운드 연속해서 진이 되고 싶다. 오유진 양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미스트로 3 공식 진 킬러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공식 진 킬러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진과 진 킬러. 정서주를 잡겠다는 얘기죠. 진과 진 킬러. 재밌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두 사람. 소문난 대결이기 때문에 순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두 번의 라운드 연속 진을 차지한 정서주와 진 킬러 오유진의 대결. 사실상의 결승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두 분의 대결. 재밌겠다. 가장 먼저 지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4라운드 진 정서주 양에게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청난 권한입니다. 좋겠노. 라이벌 이렇게 잘 맞네. 찝도 근데 나는. 난 무조건 사람이야. 왜 그렇게 생각해? 진 두 번 하자. 미미 진진이. 정서주 출발. 자, 쓱 지나갑니다. 나영 지나가고요. 나영 그냥 지나가네요. 너야. 나영 통과. 미스김 통과. 예지. 복진. 배하연 뒤로 숨어요. 지나갔다. 예. 네네. 자, 어디로 갑니까? 진짜? 기장을. 잘랐다. 잘랐어. 잘랐습니다. 오유진. 유진이를 부른 이유는 진짜 지더라도 센 사람이랑 붙어서 해야 좀 제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유진이를 뽑았어요.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조금 저한테는 어나더 레벨이라는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소주 언니에 대해서. 그래도 저도 제 매력 포인트로 언니를 이기고 꼭 제가 다시 왕관 써보겠습니다. 선동자. 자, 이제 후공자입니다. 오유진 양의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긴장하나 보다. 감사합니다. 유진이도 또 한 방에 있지. 뭐야. 와, 여기 뭐야. 퍼포먼스 있구나. 뭐야. 친구들 같이 왔네. 그렇지. 오유진이 이런 거 해야 돼. 1차전 순위 5위를 기록한 오유진 양. 준비한 노래는 송가인의 물음표입니다. 대박이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밝은 에너지로 즐거운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잘해. 벌써 잘해. 믿다 하면서도 잘한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온다더니 그 말도 모두 거짓말. 화가인가요? 사랑의 물감인가요? 빨갛게 물들여놓고 완벽해.
알아. 간다 간다 간다더니 그 말도 모두 거짓말. 물감으로 물감으로 새칠하듯 내 가슴만 물들여놓고 당신은 화가인가요? 아니요? 사랑의 물감인가요? 아니요. 빨갛게 물들여 놓고 물감으로 물감으로 새칠하듯 내 가슴만 물들여 놓고 당신은 화가인가요? 사랑의 물감인가요? 빨갛게 물들여 놓고 물음표만 남긴 사람아. 오유진 양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퍼펙트. 퍼펙트. 잘했다. 퍼펙트, 퍼펙트. 잘했다. 퍼펙트, 퍼펙트. 진짜 퍼펙트. 무결점인데? 아니, 사실은 둘 다 좀 무결점이야. 오, 둘 다 할 말이 없어. 너무 잘해서. 자, 정서주 양이 무대 중앙으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두 분 나란히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대결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스터분들의 평가와 관객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아봅니다. 지난 두 라운드 연속해서 진을 차지했던 정서주 그리고 진 킬러 오유진, 마음에 결정하시고 점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잘해서 마스터분들은 100점 받고요. 둘 다 너무 잘하죠. 관객 평가란 여러분들은 아니 그냥 진짜 한 끗 승부네. 한 끗 차이. 자, 그리고 현장에 계신 관객 평가단 분들은 1점씩 주실 수 있습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5, 4, 3, 2, 1. 투표를 마감합니다. 진짜 싸움이다. 진짜 싸움이야. 두 분의 대결이 마무리가 됩니다. 장유정 마스터 어떠셨습니까? 정서주 양은 오늘 무대는 파워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간에는 이렇게 깃털처럼 예쁜 감성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날개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까지 실어서 오늘 무대를 완성을 시켜서 천리차야 멀리 가더니 가을이 다가도록 소식도 없네. 노래를 제 아무리 잘해도 몇 번 들으면 질려버리는 가수가 있거든요. 근데 서주는 노래가 질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도 어린데 질리지 않는 노래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가수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네. 서주 양은 뭐 아까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눴는데 그 나이에 그 소화력, 그 해석력, 그리고 참 탄탄한 악기, 이제 목소리라는 거죠. 뭐 너무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너무 좋은 노래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네, 되게 잘 봤습니다. 네. 우리 유진이는 송가인 씨 노래는 송가인처럼 보통은 모창을 하게 돼 있어요. 워낙에 창법도 세고 그 보컬 컬러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또 유진이도 유진이만의 컬러대로 노래를 잘 해석을 했고 지금까지의 라운드 중에 오늘 선곡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아하. 그 칭찬을 꼭 하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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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현우 마스터.
두 분 다 어떤 노래를 받아도 자기 노래처럼 불러요. 그것도 되게 놀라운 현상이고, 그리고 서주향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아쉬워했던 부분, 뒤에 바이브레이션을 흐리면서 약간 날려버리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안정감이 더 있었어요. 고향이 울레바다 오늘도 돌아가는데.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진 양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이 선곡을 정말 내 노래다 생각하고 딱 고른 듯한 유쾌하고 발랄하면서도 안정된 톤, 멋진 가창력. 당신은 화가인가요? 사랑의 물감인가요? 빨갛게 물들여 놓고. 저는 그 이 두 분의 그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좋은 가수로 오래도록 남아줬으면 좋겠어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훈 씨. 예. 예. 삼각대전 때 같이 했던 두 사람. 네. 어땠습니까? 우리 저 안성훈 씨가 보기에 진과 진의 대결. 이제 팀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역시나 내가 괜히 진을 받았던 게 아니다, 이런 무대를 또 보여줘서 뿌듯했고요. 그리고 일단 서주 씨 노래에서는 진짜 좋은 향이 났어요. 레드 향, 천혜 향도 아닌 천리타 향. 천리타 향 멀리 가더니. 요 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향이 아닌가라는 천리타 메시지를 향이요. 받았고. 네네. 또 우리 유진 양께서 빨갛게 물들어 놓고 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네, 고마운 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빨개요. 너무 빨개. 아무튼 너무 잘했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탑10 결정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1대1 라이벌 매치. 정서주 양과 오유진 양 두 분의 마스터 총점을 공개합니다. 자, 보여주시죠. 정서주, 오유진 두 사람은 2라운드에서 마스터 점수 몇 점을 받았을까요? 1라운드에서는 정서주가 1053점, 오유진이 1048점, 5점 차이로 정서주 양이 근소하게 앞섰습니다만은. 와, 여기 어떻게 될까? 탑10에 들어갈 것 같아. 2라운드 만점 나올 수도 있겠다. 1100점 기대해 봅니다. 마스터 점수는 어떤 점수가 나올지, 자, 희비가 교체될지 아니면 둘 다 좋은 점수가 나올지.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누가 더 많이 봤습니까? 결과는 결과는 정서주 1079. 정서주 1079. 야, 오유진 양도 높아요. 오유진 1069. 와. 10점 차. 야. 합쳐서 1위. 지금까지의 중간순위 1위에 등극합니다. 오. 와. 1등이지. 진짜 높다. 1등이야. 와. 개별 점수 확인합니다. 정서주 100점 주신 분이 3분. 오유진 100점 주신 분이 2분. 야, 이러니까 점수들이 이렇게 높군요. 1079대 1069.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멋진 무대였습니다. 고생했어요. 잘했어. 와, 대박 언니. 와, 대박. 79점. 와,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고생했다.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유진아, 신곡
발표무대인 줄 알았어. 쇼케이스였어. 서주야. 진짜 음정이야. 잘했어. 3라운드 미 오유진 양이 구성한 팀입니다. 너무 재밌겠는데? 유진스 팀 나와주십시오. 야 이름 봐라. 유진스야. 유진스. 딱 봐도 걸그룹 느낌이죠. 유진스 팀은 무결점 프로 챔피언 오유진 양과 폭포수 보이스 김나율, 트롯 임수정, 염유리. 잘 부탁드릴게요. 트롯 팽팽벌 유수연 씨로 구성된 팀입니다. 진짜 무슨 그룹 같다. 여기는 비주얼 돼지, 노래 돼지, 퍼포먼스 돼지. 네, 둘, 셋. 김나유리, 염유리, 오유진, 유수향. I love you. 안녕하세요, 유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스입니다. 아, 다 유가 들어가는구나, 이름에. 이름에 다 유자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뉴진스 아니고 유진스입니다. 지금 멘토는 누구셨습니까? 저희는 알고 보니 혼수 상태의 마스터님들이었습니다. 아 오늘 의상 색깔도 지금 맞췄네. 의상이 비슷해. 포도. 야, 너무 기대된다. 저희도 함께 무대 임하는 마음으로 옷도 이제 좀 맞춰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우리 뭘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인트로부터 이 메들리가 이런 스토리로 흘러갈 겁니다를 보여줄 수 있게 짜임새 있는 곡의 구성을 정말 우선시했습니다. 아, 지금 무대에 기승전결이 있다, 스토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와, 기대된다. 그리고 챔피언부 카리스마 리더로 오라트 전원 합격을 이뤄낸 오유진 양이 또 리더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좀 뭐 카리스마를 좀 발휘했나요? 어떻습니까? 카리스마는 잘 모르겠고요. 언니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아가가 된 것 같습니다. 아가가 된 것 같아요? 네네. 자, 다음은 이제 오유진. 오유진의 원픽! 유리 언니요.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염유리. 데스매스에서 뭐 큰 활약했죠. 그러니까요. 네. 김나율 언니요. 수연 언니요. 아, 퍼포먼스 가창력 수연. 좋아. 딱 제 마음에 드는 분들이어서. 미스트로 3 공식 걸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비주얼과 노래 춤 다 되는 언니들을 뽑았습니다. 애기 장군? 약간 유진이네. 애기 장군, 장군 같은 리더다. 듣고 어떨 때 보면 너무 애기 같거든요. 언니 어디에요? 아, 부럽다고 지금 알았어요. 얼른 와염. 앞이에요. 네, 사랑해요. 모두 사랑해요. 네. 근데 딱 연습 시작하거나 노래하면 눈빛이랑 성량 이런 게 아, 진짜 리더고 가수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서 그땐 장군 같아요. 새로운 느낌으로 긴장된다. 왜? 대박! 많아, 많아? 왜?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박! 아니, 여기 어떻게, 왜 오셨어요? 지금도 잘하시지만 또 저희가 함께 네. 프로듀싱 하는 느낌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싶어서. 대박! 좀 웃겼다. 감사합니다.
아, 정현 씨. 일단 준비되어 있는 무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주님, 나의 공주님. 가야 해. 가야 해. 떠나갑니까? 나를 두고 떠나갑니까? 좋은데. 네. 이런 스토리 있는 거는 자칫 하다가는 네. 저게 노래가 왜 나오지? 이러면 진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로 오면 서곡처럼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The Princess Love Story. 이 앞으로의 우리의 무대는 우와. 공주가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연결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메들리의 상상 저희가 보면 임팩트 있는 보컬 장소는 필요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흘러가요. 그 중간에 분명 노래 중에서 뭔가 고음으로 확 그냥 이목을 끈다던가 그런 장치는 하나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가사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난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새벽 차는 떠나갑니다 나를 두고 떠나갑니까가 나오니까 저는 이 곡의 순서가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고요. 이게 좀 가사 내용으로만 보면 이게 좀 바뀌면 어떨까. 곡의 순서가 가야 해 나는 준영이니까 이렇게 말이 많죠. 저희가 두 배로 많아요. 오히려 좋아요. 한 분은 노래에 대한 디테일을 잡아주신다면 또 한 분은 이 전체적인 것을 봐주셔서 두 분의 이런 케미가 너무 좋구나. 진짜 괜히 작곡가님들이 아니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 love you. 여러분 피자가 왔대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피자 왔어요. 피자. 너무 맛있겠다. 우리 지금 그러니까 아 나 진짜 너무 배고파. 진짜 배고파. 우와 뭐야? 이거 피자에서 약간 미국 느낌 나. 약간 시카고 막 이런 느낌 나. 잘 시켰다. 유진아 잘 시켰다. 아 제가 언니들 입맛을 알잖아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피자 도우가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맛있어요. 저 여기 진짜 요즘 핫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요즘에는 이렇게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또 먹을 수 있으니까 반반이 대박이다. 저 이제 피자 먹었으니까 이거 먹고 나서 이제 제대로 연습 열심히 해봅시다. 저희 유진스 팀의 목표는 1등입니다. 우리 한번 와보 할까요? 유진스 화이팅! 하나, 둘, 셋! 유진스, 유진스 화이팅! 화이팅! 이런 긴장이 있네. 그러니까. 세 번째 팀, 유진스의 무대입니다. Let's go! 뭐야? 옛날 미스나라에 트롯 공주들이 살고 있었어요. 왕자님과 사랑에 빠진 트롯 공주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들려주세요.
스타트다. 야 진짜 요정이야. 공주님이 깨어나는 거.
불이 커가는 것 같아. 뜨거워. 완전 불장난. 어머, 제대로 불장난. 라스베가스에 뭐야? 어? 실제로 불장난을 하네. 심지어 함께. 떠나갑니까? 나를 두고 떠나갑니까? 어우, 애절해. 이 마음은 뭐 고개를 넘어간다.
돼지가 칭칭하네 돼지가 칭칭하네 돼지가 칭칭하네 돼지가 칭칭하네 이거 떠나면 심리도 몰라서 돌아와요 내 사랑 아리스리 내 사랑 유진스 팀의 4라운드 1차 팀 메들리전 무대가 모두 끝났습니다. 와, 너무 잘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갑자기. 완벽한 팀이었어, 완벽한. 잘했다. 맞았어, 맞았어. 잘했어. 자, 역시 먼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점수를 먼저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결정하시고 점수 버튼 눌러주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아, 와, 와, 여섯 곡 연속으로는 진짜 빡센 거야. 와, 너무 잘해요. 자, 여러분들의 평가로 유진스의 다음 라운드 진출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마스터분들은 1,300점 만점이고요. 우리 관객 여러분들은 200점 만점입니다. 카운트하겠습니다. 5, 4. 투표를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은혁 씨도 지금 네네. 예, 머리가 많이 섰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K 트롯 걸그룹을 만들면 너무 좋겠다. 근데 오늘 유진스를 딱 보면서 아, 진짜 이런 팀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저는 그 근데 불쇼가 네. 사실 유진 씨가 큰 불을 가지고 불쇼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들고 있는 불보다 유진 씨 눈빛이 더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예요. 아, 나 이거 꼭 성공하겠다. 네. 이 들고 있는 불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눈빛이. 예, 김현자 마스터. 세계의 케이트롯을 알릴 만한 그런 무대였는지 궁금합니다. 200점이에요.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당장 내일부터 세계 공연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진짜 네. 그랬으면 좋겠다. 너네 슈슈가 갔던 데 중에 있습니다. 좋았던 데 있어? 사우디 가도 될 것 같아. 거기는 석유가 많아서 불 잘 붙어. 자, 장윤정 마스터의 의견 듣습니다. 유진이가
정말 전략을 잘 세우네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뭐 15, 16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계획을 세운 대로 멤버들을 잘 이끌어가는 힘까지 있는 실력도 있고 이 무대 구성까지 단점이 없는 참가자인 것 같아요. 염유리 씨가 오늘 솔직히 이 메들리 내내 염유리 씨의 모습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맞아, 예. 맞아. 본캐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는데 여태까지의 경연 중에 처음으로 이제 본인의 주 무기인 성악을 들려줬어요. 역시나 너무 아름다웠고 또 트로트로 변신한 모습까지 완벽히 보여줘서 아 이제 정말 존재감을 확실히 눈도장을 찍는구나. 당신은 생각하는 생각할수록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리고 우리 나유 씨는 무대 밑에 내려와서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소리낼 때도 되는 몫에는 분명히 주인공 자리를 해내는 예, 그런 참가자였고 근데 약간 아쉬웠던 건 우리 수현 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예, 다 각자 지금 각자 제가 다 써놨거든요. 수현 씨에 대한 칸이 지금 빈칸이라는 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본인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카메라가 왔을 때 마이크가 들려졌을 때는 반드시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난 두 팀에 비해 훨씬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멘토였던 알고 보지 온 상태. 정말 저희가 선곡부터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해법을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찾아서 이 무대까지 했다는 게 굉장히 딱 무대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울컥했고요. 그리고 그냥 각자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을 이 무대를 통해서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소중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정말 주문한 대로 고민한 대로 잘 나왔고 노력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보여줬던 그대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과연 마스터분들은 유진스 팀에 몇 점의 점수를 주셨을까요? 유진스의 마스터 총점을 공개합니다. 자, 마스터들이 주신 점수를 확인합니다. 13팀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주셨습니다. 몇 점을 받으면서 몇 위의 랭크가 될 것인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몇 위의 랭크가 될 것 것인지 네 분의 무대 점수를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 13팀이 거의 만점일 것 같아요. 안 몰란다. 유진 씨의 점수는 넘어요. 넘어요. 마스터들 몇 점 주셨을까요? 유진 씨의 점수는 넘어요. 넘어요. 과연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오! 1255. 오! 오! 1255! 1255점입니다. 1255! 1255! 1255점입니다. 지금 제일 높은 거 아닌가? 네. 1300점 만점이기 때문에 네, 만점에 45점이 부족한 네,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리스트로 시즌 3 준결승전 작곡가 신곡 미션 다음 경연자를 소개합니다. 이번에 나올 주인공은 왔다 이분입니다. 세다 무결점 트롯 챔피언 오유진. 강력한 후보. 와 아, 인형이네, 인형 나오네. 인형이네, 인형이야. 어머, 공주다, 공주, 공주, 공주. 인형이네. 마비, 마비, 마비.
우와, 공주네 공주. 오유진 양은 2라운드 친 3라운드 미를 차지하면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트롯 프린세스인데요. 준결승전에 5위로 진출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공주다 공주. 너무 예쁘다. 예, 우리 오유진 양이 부를 노래 지화자 좋다 작곡가의 예쁘잖아입니다. 예쁘잖아. 잘 어울릴 예. 것 같다 유진이랑. 어 예쁘잖아 예쁘잖아. 잖아잖아 예쁘잖아. 지화자 좋다 팀은 이명웅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이 노래 만든 분. 예 그리고 박서진의 미러 미러. 예 미러 아주 뭐, 미러. 어 아주 유명한 곡을 많이 만들었던 작곡가들이 주축으로 결성된 팀인데요. 오유진 양의 신곡 예쁘잖아는 공주병에 빠진 여자의 귀여운 자폭 스토리로 와, 상큼하고 발랄하면서도 코믹한 컨셉을 담아낸 곡입니다. 코믹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딱 맞는 거지. 오유진 맞아요. 공주 이 신곡이 평소에 제가 부르는 정통 트로트 장르보다는 신나고 귀여운 노래라서 곡에 맞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했습니다. 유진이 잘해라. 유진이 내가 하고 싶었던 곡 잘해라. 못하면 내 거. 말해봐 귀엽잖아 귀엽잖아 내가 더 귀엽잖아 내 뒤에 예쁜 사람 없잖아 어, 세상에 오, 잘한다 입술 행도가 열렸나 눈빛은 다이아몬드 어디선가 짚은 여자 너 대체 무슨 복에 만날까 남들이 쳐다보는 이 느낌 짜릿해 기분이 좋아 백마 탄 왕자 도반한 여자 오늘 밤 주인공은 나 근데 왜 시선이 내 눈에 있니 다른 여자를 왜 쳐다보는 거야 예쁘다고 귀엽다고 왜 내가 아닌 사람한테 예쁘잖아 예쁘잖아 내가 더 예쁘잖아 예쁘다고 솔직히 말해봐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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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잖아 귀엽잖아 내가 더 귀엽잖아 내 뒤에 예쁜 사람 없잖아 예쁜 사람 하! 거울에 비치는 얼굴은 내가 봐도 반할 것 같아 하이힐 드레스 차려입은 여신이 땅에 내려왔잖아 남들이 쳐다보는 이 느낌 짜릿해 기분이 좋아 백마 탄 왕자 도반한 여자 오늘 밤 주인공은 나 근데 왜 시선이 내 귀에 있니 다른 여자를 왜 쳐다보는 거야 예쁘다고 귀엽다고 왜 내가 아닌 사람한테 예쁘잖아 예쁘잖아 내가 더 예쁘잖아 예쁘다고 솔직히 말해봐 예쁘잖아 귀엽잖아 내가 더 귀엽잖아 내 뒤에 예쁜 사람 없잖아
부르잖아. 예쁨을 마음껏 뿌렸어 그냥. 이완이 형 군부대에서 또 난리 나네. 예쁘잖아. 이 노래 탐난다. 아,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 잘하지 않아. 잘해 잘해. 대박. 역시 이 노래. 이렇게 잘했으니까 유진 씨 드리겠습니다. 오유진 형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끝판왕. 예뻐요. 네. 아, 예. 지화자 좋다. 팀이 만든 예쁘잖아. 잘하네. 아유. 네. 아주 경쾌한 리듬의 댄스 트롯이었습니다. 자, 일단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마스터분들 그리고 국민 평가단 여러분들 투표하시겠습니다. 오유진 양의 점수 100점 만점으로 점수 버튼 눌러주십시오. 진짜 자기 네. 자기 거야. 아, 예상 찰떡같이 참 잘 어울리게 한다. 수능 금지송이에요. 수능 금지송. 계속 오자. 예쁘잖아. 예쁘잖아. 오유진의 예쁘잖아. 점수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국민 마스터 분들도 1점씩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3, 2, 1. 투표를 마감합니다. 투표를 마감합니다. 예. 자, 오유진 양의 예쁘잖아. 정말 그 유진 양에게 딱 맞는 노래였고 그 유진 양의 표정으로 노래를 딱 하니까 아 정말 큰 시너지가 올라오는 것 같고 거울에 비치는 얼굴은 내가 봐도 반할 것 같아 하이힐 드레스 차려 입은 여신이 땅에 내려왔잖아 남들 쳐다보는 이 느낌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유진 양 그 최고로 잘하는 그 왜 눈 감았다 천천히 감았다 뜨면서 허공 보는 거 있죠? 그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 예쁘잖아 저거 한 번 저 하늘을 희번덕거리고 봤는데요 네. 만약에 평범한 노래였다면 또 유진 양의 어떤 이런 표정과 제스처가 좀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네네. 딱 유진 양에게 맞는 노래와 가사와 나이와 의상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아주 신나는 유진 양의 신곡 무대로 나온 것 같아서 네. 아주 즐겁게 잘 봤습니다. 네네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분마스터도 긍정적으로 보니까 희번떡? 예, 지금 하고 계시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진 않네요. 예, 예쁘잖아. 근데 안 예뻐 보이면은 그죠? 예, 누구나 하고 싶지만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 여기 이 안무 포인트 여러분 아세요? 귀엽잖아, 귀엽잖아. 귀가 없는 거야. 귀엽잖아, 귀엽잖아. 그런 뜻이구나. 귀 없단 얘기예요. 귀 없습니다. 네, 귀 없어요. 귀엽잖아. 어머, 그거는 그런 표현이구나. 예, 그래서 모든 게 퍼펙트했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따라하고 싶다. 네네. 저는 유진 양 그 무대 볼 때마다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노래를 이렇게 완성도 있게 부른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맞아. 야. 예. 진선미 중에도 들어갈 수 있을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정말 너무나 잘 봤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네요. 예. 감사합니다. 야,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다. 예. 자, 차기정 마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유진이의 무대는 고양이 같은 매력을 보여준 고양이? 네,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퍼포먼스나 이런 가사의 노래를 어설프게 부르면 보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고 말 수 있는 왜 저래? 하면서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무대인데 네. 정말 예쁜 아이가 예쁜 노래를 하니까 그냥 유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만큼 칭찬만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무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예쁘잖아 예쁘잖아 내가 더 예쁘잖아 예쁘다고
뭐 여러 기준을 두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스타성만 봤을 때는 단연코 1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제 오유진 양의 준결승전 마스터 점수를 확인할 시간인데요. 오유진 양의 준결승전 마스터 점수를 확인합니다. 보여주십시오. 현재 1위가 1387, 2위가 1373. 오유진 양은 몇 위에 해당되는 순위에 오르게 될까요? 오유진 양이 받는 점수 몇 점을 받게 될까요? 1위 가나요? 오유진 너무 잘했어. 1위 높을 것 같아. 와! 오유진의 점수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과연, 자, 과연 오유진 몇 점입니까? 1위, 1위. 점수는 와! 와! 1367. 축하합니다. 대박! 와, 높다. 자, 마스터분들 개별 점수 확인해 볼까요? 자, 개별 점수는 자, 현영 씨가 100점. 현영 100. 네. 지금 붐, 진성, 김연자, 양지은 99점입니다. 99 아니야. 네. 회하점이 엄청 높아요. 회하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오유진! 유진! 드디어 왔다. 기호 3번 오유진 나와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가자 가자 가자. 너무 예쁘다. 오야 드레스네.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여신이 됐네. 무결점 트롯 챔피언 오유진 양은 요정같은 외모와 막강 실력으로 트롯의 미래를 책임질 라이징 스타입니다. 삼촌 무대까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데요. 파이팅! 삼촌 무대 있다, 삼촌. 지난 준결승전 작곡가 신곡 미션에서는 끼를 무한 발산하면서 탑세븐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스트롯 시즌 3 결승전 오유진 양의 인생곡 김호중의 할머니입니다. 이 노래 좋은 노래인데.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자신의 곁을 지켜주시는 할머니를 위해서 이 곡을 선곡했다고 하는데요. 내 손 잡고 몰래 우시던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아무래도 할머니가 가장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냥 엄마 같은 존재. 나 이제 가야 돼. 우리 강아지 잘하겠나? 예. 울지 말고. 나중에 봐. 잘해. 먹을 거 잘 챙겨 먹고. 나 혹시 잘 살 수 있지? 글쎄. 그래. 안녕. 예. 돌 때부터 사실 엄마랑 아버지께서 이제 이혼을 하시고 엄마가 제 곁에 없었을 시간에 할머니가 그 곁을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진짜 엄마랑 비슷한 존재인 것 같아요. 가자. 할매, 나 오늘 좀 예쁘지 않아? 할머니는 예쁜 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 인상. 나 인상이 좋아. 그래서 할머니 손녀지? 응. 유진이 그러면 우승하면 뭐 하고 싶어? 할머니랑 약속한 게 있는데 할머니랑 주택에서 단둘이 살기로 한 거. 주택에서 넓게 살고 싶어. 이번 무대를 하면서 할머니한테 감사한 마음을 다 한번 노래에 담아보도록 잘 해내고 싶습니다. 울지 않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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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자!
인생곡 무대 할머니 음악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비가 오면 우산 들고 좀 나와주시고 눈이 오면 넘어질까 걱정을 하시네. 어, 나 벌써부터 슬프냐?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죽을까 감싸며 울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할머니. 엄마 얼굴 그리려다 너무 생각이 안 나. 동그라미 하나만은 보고 싶다면 뱃속잡고 몰래 오시던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아이고. 터지네 이제 터져. 아유 아유 할머니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예. 할머니가 지켜보시는 가운데 예, 아주 뜨거운 무대를 여러분들께 선사했습니다. 노래를 좀 더 듣지 않았을까요? 예. 아유, 숨죽이고 왔다. 숨죽이고 왔어. 어머, 어떻게 못 왔다. 아유, 잘 참았다. 참았어. 사람한테 부른 거야, 노래를. 일단은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마음의 결정하시고 점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아, 미치겠네. 100점 만점으로 마스터분들의 점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유진 양의 무대가 마음에 들었다면 지금 바로 샵 4560번으로 기호 3번 오유진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3번 오유진입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5, 4, 3, 2, 1. 투표를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스터분들의 점수를 이제 저희가 합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셨는데요. 현영 마스터,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저도 일을 하고 자식이 집에 있으니까 그 엄마가 늦게 들어왔을 때 엄마 언제 와? 막 물어보고 막 이랬을 때 할머니가 그거 토닥거리면서 엄마 보고 싶은 거 참게 하면서 키워왔던 이 감정이 노래를 통해서 너무 많이 느껴져서 그 따뜻한 효심 이런 데도 감동받았고 그리고 할머니랑 어머니가 너무 우셔가지고 너무 잘 키우셨어요. 와, 진짜로 잘 키우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이 할머니란 곡이 저도 똑같이 외할머니 손에 자랐기 때문에 정말 와닿았는데 너무 잘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 울 수도 있는데 힘을 빼고 담담하게 풀어간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 오유진이 일기를 쓰는데 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듣는 사람이 따라갈 수 있었고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마 좀 나와 주시고 눈이 오면 넘어질까 걱정을 하시네. 그동안 매 라운드 넘어오면서 제가 유진 양의 그 발랄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웃으면서 저렇게 모든 노래를 잘할까 했는데 유진 양도 울 줄 아는군요. 그리고 지금 이 울 수 있는 마음을 본인의 감정으로 부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고 또 중간에 멈췄을 때 저는 할머니를 안 바라봤으면 했는데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마무리를 잘 해주셨어요. 네 어미가 보고 싶다면 내 손 잡고 그 감정도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불러주셔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오유진 양의 인생곡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진 양 앞으로도 이제 모든 노래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해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유진이의 무대를 보면서 네. 15살답게 왈칵 울어버리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반가웠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많은 분들이 어우 저런 딸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 저런 손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막상 할머니나 어머님은 애가 다를 거예요. 잘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아서 막 안타까운 마음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힘을 쭉 빼고
있는 그대로 노래하는 모습에 여태까지 무대 중에 제일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네, 마무리 정말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스트로 시즌 3 결승전. 자, 이제 마스터 점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공 미션 오유진 양의 마스터 점수를 확인합니다. 최고점, 최저점 두 개의 점수만 확인합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두 개의 점수. 최저점이 중요해요. 오유진 양의 결승전 점수입니다. 점수 몇 점씩 나왔습니까? 최고점, 최저점 결과 확인합니다. 오유진 양의 점수 최고점과 최저점 확인합니다. 점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점수는 최고점 100점, 최저점 92점입니다. 잘했어. 최고점이 100점, 최저점 92점. 잘했어. 잘했어. 나 미쳤다 이거 진짜. 나 닭살도 났어. 최고점 100점, 최저점 92점입니다. 아, 오유진 양이 받은 총점은 저희가 무대가 다 끝난 이후에 합산해서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유진 양의 무대가 마음에 들었다면 기호 3번입니다. 기호 3번 오유진이라고 적어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대가 끝난 뒤에도 투표는 계속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오유진 양에게 경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 많았다. 감사합니다.